나 없이 촬영하니까 좋았어. 쟤는 좋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았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계속 그립다고 얘기했었고요. 양수형 잘 계시죠? 봤어. 아, 네. 격리 끝나고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격리가 아주 괴롭긴 했지만 유튜브 찍으러 왔습니다. 네. 전반적인 교합조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평소에 우리 신원장 어떻게 교합조정을 주로 하나요? 제일 중요한 건 교합조정할 양을 최대한 줄여서 기공물을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뭐 그냥 돈 잘 뜨고 바이트 잘 뜨고 하는 거죠. 이건 편집될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크라운을 4개인가 세팅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붙이기만 했어요. 풀 하나도 안 들고 다 언더로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신스타금 빼보죠 그래요. 아, 신스타 일단 물리고 네, 네. 제가 옛날에 교합조정이 귀찮으니까 살짝 언더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 그거는 100%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환자들 보고 있을 텐데 괜찮겠어요? 아 네네. 예전 얘기입니다. 예전 철없을 때.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합치에서 치아들이 위치가 바뀌면서 음식물이 낍니다. 대합치 쪽에서. 부치부에 스탑이 없으면은 그거 자체로만으로도 전치부가 이렇게 플레어링이 돼가지고 그냥 바로 그 앞이 컨택이 루즈해지는 거예요. 쉽게 딜리버리 할 수 있다고 약간 언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개념 자체가 맞아요. 약간 그쵸. 언더였잖아. 100% 다 맞으면 좋겠지만 맞지 않는 경우에는 교합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합 조정할 때는 김동원 원장은 뭐 어떻게 했어요? 교합지로 어떤 교합지? 체크를 하죠. 바우시? 바우시? 네. 필름을 쓰는데 아큐필름이 21마이크론 같은 색깔도 있긴 한데 빨간색, 까만색 네. 그게 아닌 걸로 쓰는데 아큐필름 자체도 나는 좀 두껍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아큐필름에 점 찍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햇빛에 비쳐가지고 구멍 뚫린 걸 보면 맞아요. 구멍 뚫린 걸 보면은 어떤 포인트에서만 찍히면 거기가 높은 거거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합 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뚫리면 교합이 이제 완전한 거지. 그렇게 구멍 뚫린 거 위주로 보면은 괜찮기는 한데 교합지 내에서 구멍 뚫린 걸 보신다는 거죠? 어, 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빨간색, 까만색 중에 골드 쪽은 빨간색 위주로 찍히게 해서 이제 주로 봤었는데 일단 그러려면 드라이를 이제 완벽하게 시켜야 되고 침이 막 묻으면 아무래도 좀 잘 안 찍히는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아큐필름 2가 어느 순간에 내가 쓰던 아큐필름이 다 없어지고 아큐필름 2가 나왔는데 예전에 아큐필름 같은 거는 콘택 조정할 때 결이 있잖아요. 네네. 결대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걸 대고 콘택이 빠지는 느낌 가지고 이제 조정을 했었는데 요새 나오는 아큐필름 2는 그냥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 잉크 말고 안쪽 재질이 좀 달라진 것 같은. 요새는 이제 지르코니아를 주로 하니까 빨간색을 주로 찍는 게 아니라 까만색 쪽을 찍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잘 보이더라고. 저는 C5를 맞출 때는 검정색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익스커전은 빨간색으로 맞추거든요. 이제 C5를 맞추고 그다음에 C5 포인트 안 건들면서 익스커전 때는 빨간색으로 묻은 부분만 제가 쳐주고 보통 부치부는 그런 식으로 맞추고요. 지르코니아냐 골드냐에 따라서 색깔을 보다는 C5냐 아니면 익스커전이냐 이 부분에서 그냥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선 사용하고 뭐 있습니다. 콘택이 그래서 조정하기가 이제 조금 애매해졌는데 요새는 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걸 추천하던데 보통 이제 콘택 맞출 때 교합지가 사용하니까 되게 힘들죠. 그쵸. 모델상에서는 찍어보면은 뭐 교합지 넣어가지고서는 꼈다 뺐다가 가능한데 구강 내에서 구치부 같은데 6번, 7번 사이 이런 데를 필름을 넣는 거는 되게 환자분도 힘들고 술자들도 힘든 과정인데요. 이런 경우에 그냥 콘택 부분에 양쪽으로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끼면은 하이스팟 부분에서 이제 이게 긁혀 나오니까 그렇지. 잉크가 까진 부분만 쳐주면 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알콜로만 지워도 이거는 잘 된다고는 하는데 콘택 조정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타입으로 내가 보기엔 좀 바뀌어가지고 네네. 이제는 이런 스프레이 같은 거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말 안 찍히는 경우가 있잖아. 트롤 포일이 좋다고 하던데 트롤포일은 네. 교합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예전에 한 1년 전부터 회자가 되던 제품인데 보통 저희가 이제 찍을 때 이래도 안 찍히고 저리도 안 찍히면 이제 바셀린 발라서 찍는데 그 바셀린 발라서 찍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확실하게 진짜로 교합되는 부분이 아니라 좀 교합점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면은 확실하게 찍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트롤포일이 8마이크론짜리가 있고
있고 4.5 마이크론짜리가 있던데 가격은 아무래도 얇을수록 더 비싸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4.5 마이크론의 파란 색깔 나는 게 정말로 나는 좋더라고요. 매일매일 쓰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데 정말 답답하고 아니면 중요한 환자들 교합이 정말 꼭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그런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합시 따로 홀더를 안 해도 되니까 위생적이잖아요. 네. 교합시 홀더를 계속 그 소독 돌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좀 좋은 것 같고 개별적인 포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고 네. 지르코니아 같은 거 할 때는 빨간색보다는 파란색 쪽이 더 잘 찍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요? 보면은 개별로 낱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뜯어서 쓰시면 되고 이 부분에는 이제 잉크가 묻혀져 있지 않은 종이 부분인데요. 요걸 이제 손잡이처럼 잡아가지고서는 환자분한테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트러포일이 보통 2개 내지 3개 치아 그 이상의 치아들 교합 조정할 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보통 싱글 크라운 같은 거 했을 때는 이만큼 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니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트러포일 미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직선형으로 돼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딱 접어서 요거 손잡이처럼 해서 치아 하나 정도 해가지고서는 교합 좀 찍어볼 수 있는 이것도 8마이크론도 동일하다고 해서 점은 써보니까 굉장히 잘 찍히는 것 같아요. 아, 뭐 점 찍히는 거는 확실하고요. 네. 이거는 치아에 발라지는 느낌이 잉크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스커전도 확실하게 표시가 다 되고 전반적인 교합점 보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CO에서 하이스팟을 볼 때 교과서에 나오는 불스아이라고 교합점이 그렇지. 겉에는 이렇게 테두리는 찍히고 안에는 하얗게 찍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하이스팟으로 딱 처리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아큐필름 같은 거에서 그 불스아이를 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지가 않고요. 트럴포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이스팟에서는 불스아이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CO 맞추는 게 진짜 편하고요. 익스커전도 딱 선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치아의 커스프가 어디 선을 지나서 가는지 그 커스프가 거의 직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불필요한 추가 삭제 없이 진짜 필요한 부분만 삭제할 수 있는 정밀하게 삭제할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원 장도 써보니까 좀 어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침이 좀 묻으면은 여러 번 쓰기 좀 힘들죠. 이름은 포일인데 느낌은 포일이 아니고 종이 같아요. 그래서 젖으면 구멍이 뚫리고 그렇더라고요. 네. 가능하면은 조정할 일이 없이 크라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러면은 나 임상 사진도 한번 좀 볼까요? 네네. 파란색이니까 우리 트럴포일 8마이크론짜리인데. 네네. 한두 번 정도 찍은 것 같은데 포일에 이제 이렇게 구멍 난 거 보이죠? 그리고 치아 쪽을 보면은 확실하게 점이 그냥 눈에 확 띄게 잘 찍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균등하게 찍혀가지고 46번 딜거리 하는데 그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직접 만드신 크라운이에요? 조정하기 전에? 조정하기 전에. 아, 이제 잘 맞는데 옛날에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 10명 찍어서 제일 잘 나온 걸로 보여주시는 거겠죠? 설마 항상 이러실까? 항상. 이렇지 않으면 딜리버리 안 해. 교합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아쉬운 점이 혹시 있나요? 제 입장에서는 조정할 양이 없는 크라운을 만드는 게 가장 좋겠다. 분명 좋은 건데 이거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그렇긴 하죠. 안 쓰고 딜리버리 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